조심해 많아요. 무심하다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뜬금없이 40년간 소식을 몰랐다고. 대학 동창이 자기도 무심했지만 절더러 더 무심하다 했습니다. 닫혀진 인연이 다시 열린다는 건 분명 전율입니다. 지금 열려있는 인연들도 언젠가는 모두 닫혀질 터이지만 세상이 40년 전 그 친구 60의 고개를 넘어와 온 불밭에서 쉬다가 어쩌자고 문득 제 생각이 났을까요? 어쩌다가 40년간 쳐준 마음의 빗장이 열렸을까요? 그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고독해진다는 것이니라. 누군가 말했듯이 무심은 마음의 빗장을 치는 거라는데 고독해진다는 것은 마음의 빗장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날은 허르고 왠지 서글퍼졌습니다. 잊혀졌던 시간들이 일제히 채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